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런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1년에 한 번 이곳에서 엄청난 페스티벌이 열리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몰려옵니다. 지금 끝도 없이 인파가 들어오고 있고 매년 1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다양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양한 자동차들이 어떤 모터쇼보다 훨씬 더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단순히 신차 이런 것들이 전시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동차, 그리고 굉장히 값비싼 자동차, 세상에서 몇 대 없는 희귀한 자동차, 모터스포츠에서 많은 기록을 세웠었던 자동차, 이런 차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자동차 축제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 구두드에서 열리고 있는 구두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 나와 있습니다. 부스라고 하지 않고 이제 패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전시되어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구두드의 힐클라이밍을 이 차들로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와본 패독은 미쉐린 슈퍼카 런, 미쉐린의 타이어를 쓰고 있는 슈퍼카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차들이 있나 한번 좀 보면, 자, 페라리 데이토나 SP3, 그리고 페라리 몬자 SP2, 정말 이렇게 쉽게 보기 힘든, 모터쇼에서도 보기 어려운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SP3 같은 경우도 거의 원오프 모델과 같은 개념이죠. 미드십으로 들어가는 공기 흡입구가 상당히 앞쪽에 있고 이 뒤에 펜더 디자인이 독특해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아, 이 차는 길거리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페라리 몬자 모델을 약간 현대화시킨 모델이기도 하고, 페라리가 특별하게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유리가 없죠. 그냥 완전 오픈형이고, 운전석과 동승석은 딱 분리가 되어 있는 모델. 고전적인 로드스터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스피드 쉐입도 완전 불쑥 튀어 올라와 있죠.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밌는 게 가운데 쪽에 약간 룸미러 겸 사이드미러 겸 이렇게 미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들이 자기를 이제 막 티내면서 탈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죠. 자, 페라리를 처음 봤는데 여기서 페라리는 그냥 뭐 대중적인 차고, 296 GTB 이런 식으로 치장을 해도 엄청나게 관심을 못 받고 있죠. 그 뒤로는 페라리의 이 원메이크 레이스 프로그램 XX 모델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소리는 파간입니다. 아, 앞에 코닉세그가 전시되어 있어요. 저 코닉세그 달리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코닉세그 제스코. 코닉세그도 한 10년 전만 해도 좀 평범하게 보이는 자동차들을 고성능으로 만든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자신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나 파워트레인 세팅 방법 이런 것들을 기존의 슈퍼카 브랜드 거를 답습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제 시끄러운 차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귀를 막 긁으면서 다 오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사람들 불러모으려고 지금 엔진을 켠 게 아니라 이 힐클라이밍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엔진 점검을 하는 거겠죠. 자, 파가니 엔진은 메르세데스 AMG가 공급해주는 12기통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엔진 공급이 언제까지 될지는 의문이긴 한데, 파가니와 메르세데스 AMG가 좀 관계가 여지까지 좀 돈독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12기통 엔진은 한동안 계속 쓸 것 같고요. 그리고 파가니가 워낙 판매대수가 많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땡길 수 있을 때 엔진을 왕창 뭐 주문을 해놓는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쉐린 슈퍼카 런이라고 해서 미쉐린이 장착돼 있는 자동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단순히 저런 신차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오래된 포르쉐 모델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들도 실제로 달리는 모델들이고요. 지금 보신 포르쉐는 이게 그냥 포르쉐는 아니고, 포르쉐를 진짜 포르쉐처럼 잘 만드는 회사가 있죠. 싱어 포르쉐라고 합니다. 싱어 포르쉐도 이번에 참가해서 미쉐린 타이어를 달고 힐클라이밍을 할 예정이에요. 애초에 처음에는 튜닝을 한다기보다는 원형과 동일한 레플리카 버전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보고 싶었었던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제가 엄청나게 좋아라 했었던 주행 감각이 정말 끝내줬었던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 그리고 마지막 자유넣기 12기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80-4 울티메 모델입니다. 8500rpm에서 780마력의 힘을 내는 모델. 이 람보르기니는 우라칸도 그렇고 아벤타도르도 그렇지만 계속 스페셜 모델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 차는 진짜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12기통이 들어가 있는 순수한 아벤타도르의 마지막 모델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더 상징 가치가 있다고도 보아야겠죠. 자, 영국이니까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치 모델도 이 힐클라이밍을 달릴 겁니다. 컨티넨탈 GT 뮬리너 모델. 이번에 벤틀리가 새로운 뮬리너 프로젝트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구두드 페스티벌이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클래식화만 공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입장에서도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요즘 퇴색되고 있는 모터쇼보다는 백배 천배는 더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이싱 헬멧과 엄청난 가죽 그리고 원목, 이게 사뭇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또 잘 어울리죠. 사실 여기는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 차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고, 영국은 F1이잖아요. 그리고 F1은 맥라렌이고, 자, 맥라렌의 아투라 처음 보네요. 최신 맥라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P1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성능과 경량화, 체시 설계 이런 것들을 전부 보여준 모델입니다. 맥라렌에게는 사실 어찌 보면 F1 모델이 가장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도 하겠지만 맥라렌을 발전시킨 모델은 P1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맥라렌 스피드 테리라는 모델이고, 그 휠에 카본으로 껍데기 해놓은 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스피드 테리라는 이름답게 꼬리까지 길게 팬더가 이어져 있고, 이 720S에서 봤었던 것처럼 여기 부분에 이제 공기 들어가는 부분이 안쪽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고, 와, 이 뒷모습 봐. 굉장히 고전적인 자동차를 보는 것 같고, 이 절개 라인 있는 거 보면은 설마 에어브레이킹 시스템이 되나? 젠보 TSRS 모델. 자,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슈퍼카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 세계 각지에서 돈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런 슈퍼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젠보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주행 감각이 제네시스 쿠페만도 못하다라는 무슨 루머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탈리아 가서 봤었던 MC20 첼로 모델도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도 실제로 뚜껑 열고 달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희망 그리고 스포츠카의 상징 911 GT3. 와, 이거 굉장히 묘한 색깔입니다. 보라색 색깔. 포르쉐는 정말 사랑인데 그 사랑이 광적으로 변했을 때 나오는 모델, 911 GT3 RS 모델입니다. 요즘 이렇게 휠 겉표면에 카본으로 원판 같은 거 다는 게 조금 유행인가 봐요. 자, 이 모델은 순정입니다. 718 카이맨 GT4 RS 모델. GT4 카이맨도 제가 시승해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이 차는 RS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911 GT2 RS의 카이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역학적인 부분들이 설계가 훨씬 더 추가가 됐죠. 자, 보니 뒤에 있는 벤트, 그리고 이 팬더 위에도 이런 벤트가 있고요. 에어 커튼 시스템도 훨씬 더 정교하고 독특하게 생겼죠. 공기가 범퍼 안쪽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범퍼 사이드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 흡입구도 위쪽에도 인테이크가 있고 아래쪽에도 인테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스포일러가 있고, 이 스포일러도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GT3처럼 단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낮이, 각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조절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수많은 슈퍼카들이 있었지만 서킷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는 고든 머레이, 레이스카 제조의 거의 뭐 천재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보든 머레이 오토모티브에서 나온 자동차인데 맥라렌 F1을 보든 머레이가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조금 현대화시킨 모델 같네요. 시트도 가운데 시트가 딱 있는 거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보고 갑시다. 아, 보신 분 조금씩 나온다 차가. 뭐 가격, 상징성, 성능, 여기 있는 자동차 전부 점만 들어버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진짜 F1 엔진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그동안 수많은 브랜드들이 F1 기술이 들어가 있다, F1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진짜 F1 엔진을 넣은 차는 처음입니다. 리어 윙바, 와, 저 가운데 지느러미 피는 완전 르망 레이스카고, 리어 스포일러는 직접적으로 유압 방식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윗부분까지도 2단으로 열리게 됩니다. 다운포스를 만들기도 하고 에어 브레이킹까지도 해주는 시스템이죠. 자, 이 작은 패독에도 정말 수많은 슈퍼카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차 리마겐 네베라입니다. 와, 보고 싶었다 진짜. 자, 겉모습은 뭐 엄청나게 특별한 부분들은 없어요. 딱히 예쁜 구석들도 없습니다. 뭐 앞모습도 엄청나게 멋있거나 포스 있거나 하진 않아요. 어찌 보면 상당히 평범합니다. 근데 이런 차가 2000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물론 전기차니까 가능한 건데, 그리고 전기 모터의 출력을 높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이 차는 충전 시스템이나 모터 제어 시스템이 다른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포르쉐 등이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포르쉐와 현대차가 지분이 거의 동일했는데 이제 포르쉐 지분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타이칸 800V 시스템 쓰잖아요. 800V 시스템을 쓰는 회사는 리마게 투자한 또 현대차밖에 없죠. 셰시 자체도 전부 카본이죠. 전기 모터가 아무래도 엔진보단 가볍다고는 하지만 배터리 무게도 무시할 수가 없고, 특히나 몇천 마력의 전기 모터는 그 자체로도 무게가 꽤 될 거기 때문에 이 차는 카본 튜브 방식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검소한 거 아니야? 다른 슈퍼카들은 타이어가 이제 미쉐린 컵2 정도, 컵2 R 같은 타이어가 끼어져 있는데 파일럿 스포츠 4S K1 이 차 치고는 굉장히 소박한 타이어가 끼어져 있습니다. 자, 리어 스포일러도 엄청나게 거대하고요. 리어 스포일러도 아마 올라오는 방식 같습니다. 올라와서 다운포스 양을 조절해 줄 것 같고요. 확실히 흔치 않은 자동차라서 이 굿즈 페스티벌에 올 정도면 사람들 정말 자동차 마니아들이거든요. 근데도 많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한정판으로 100여 대 정도 만들어질 예정인데 최근에 겨우 충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슈퍼카의 흐름을 바꿔줄지, 슈퍼카의 역사를 바꿔줄지는 조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옆에 부스가 부가티 시론이거든요. 부가티 시론 아무도 안 보고 있죠. 이제 부가티에게도 관심을 좀 줘볼까요? 부가티 시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 모델. 이야, 생긴 건 진짜 얘가 진짜 제일 슈퍼카게 생겼다. 순정인데 이거는 뭐 땅에 어떻게 올린 거야 여기. 풀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 삐까뻔쩍합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 가장 빠른 차 뭐 이런 타이틀이 당연스럽게 붙던 자동차 부가티 베이론, 그리고 그걸 이제 시론이 물려받았죠. 자, 뒤로는 이제 부가티 베이론 모델들, 그리고 EB110 모델들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시론이 요즘 예전 같은 관심을 못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는 엄청난 1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는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베이론에서 시론으로 넘어왔을 때 그동안 부가티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뭐 16기통 엔진이다, 클래식함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적이고 현대적인 모습들까지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예술주의자들, 이 완벽주의자들이 차를 정말 끝내주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가티도 돈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정말 꿈을 펼치게 된 거죠.